사료 없이 그냥 친분 관계로 그냥 불러내는 거 이야기하고 내 저녁 맛있게 사줄게.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첫 시간은 제가 박수경 원장님께 제가 궁금한 점들 질문을 좀 드리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박수경 선생님은 본인 소개했다시피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서울대 의대에서 입원하고 레지던트하고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를 따신 분이고 그 이후로 본인 이야기처럼 이제 군에 다녀오시고 개인 의원도 개원하시고 나중에 본인 병원도 만들어서 운영하셨는데 2014년도에 가서 본인 병원을 접고 담임한테 넘겨주고 본인은 지금 저 라온 부부가족상담센터 라는 센터를 만들어 그때부터 이제 의사 자격증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통의 우리 상담센터 운영하듯이 상담센터만 지금 전념해서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저로서는 많이 좀 궁금했어요.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상담에 전념하는 분이 있다는 게 매우 반가운 일인데 당장 내가 생각할 때에도 수입이 벌써 적어도 반토막 이상 났을 텐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상담센터를 오픈해서 상담에만 전념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글쎄 이 질문은 그냥 개인적으로 나눠도 될 텐데요. 굳이 여러분들에게 뭐 할 만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뭐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정신과 이제 그 개업을 하고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약을 쓰는 환자들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정신과 전공을 선택했을 때부터 사실 뭐 상담하고 그런 게 더 정신과에 더 뭐 본업이랄까 하면 좀 더 더 본질에 가깝다라고 생각했던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 쓰고 경과가 어떤지 또 뭐 그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짤막짤막한 얘기 나누고 이제 그러면서 제 스스로 하는 어떤 그 진료 행위 에 좀 불만족스러웠던 점이 있었고요. 그렇게 있다가 제가 환자 또는 보호자들께 해드리는 것 중에서 뭐가 제일 취약한가 또 그분들에게 어떤 게 좀 더 도움이 될까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그 가정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뭔가 책임있고 뭔가 더 치료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냥 단순히 어떤 상식적이고 틀에 박힌 얘기가 아니고 좀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상대적으로 수련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그 가족 치료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그때가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인지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인지 약 1년 정도 그 가족치료에 대해서 연수를 갔다 왔었어요. 이제 가족치료는 어쨌든 그 미국에서 그 태어나서 발전한 곳이니까요. 지금도 제일 활발하게 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뭐 그 가족치료 연수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저하고 가족 이 어떤 그 브레이크 갖는 것도 저한테는 큰 목적이 있으니까 그때가 이제 IMF 지난 막 이제 터지고 아직 수습 안 될 때니까 좀 많이 비싸게 했는데 미국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로 가자 그리고 그 중에서 LA는 한국 사람들 너무 많고 역시 샌프란시스코가 멋있지 않겠나 해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데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약간 떨어진 곳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지금 맞으면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거기에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원호 병원 아마 그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베테랑스 어페어 그 호스피탈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맞으면 이제 미국이 베트남 전하고 이제 등등하면서 전쟁 후에 이제 그 후유증을 겪는 분들 또는 그 가족들을 치료하는 그런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가족 치료 파트가 다른 데 비해서 좀 셌고 미국도 가서 보니까 가족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곳은 병원보다는 일반 맞으면 그 심리학자라든가 또는 가족 치료사들이 하는 데가 훨씬 많고 물론 이제 의사들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대개는 그냥 병원에서 약간의 그 서비스 정도를 하는 식이었고 그렇게 제가 파악이 됐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저는 병원으로 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쪽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베테랑 어페어스 호스피탈이 그쪽 프로그램이 좀 보험병원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됐네요. 제 개인적인 것은 너무 많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정신과 의사분들이 지금처럼 약만 쓸 게 아니라 당사자 심리 상담, 우리 가족분들 심리 상담 열심히 해줘야 실질적인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정말 단지 제 친구여서만 좋은 게 아니고 정말 이런 분들이 귀한 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보통 쉬운 결단이 아니거든요. 내가 병원을 접고 내가 상담센터에 전념하겠다는 게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저로서는 매우 가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들은 이야기만 해도 저한테 정보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있고.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본인의 그 심리상담센터가 지난번에 가봤지만 선릉역, 서울의 선릉역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명칭을 라온 부부가족 상담센터라고 작명을 했던데 뭐 라온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건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긴 했지만 아무튼 라온이라는 건 어떤 뜻인지 왜 라온이라고 붙였는지 거기에다 또 더더욱이 부부 가족 상담센터라고 작명을 한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뒤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부나 가족에 대해서 상담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부부 가족 상담센터라고 붙였고요. 부부 가족 치료센터라고 붙일까 했는데 어감이 좀 세더라고요. 치료 센터 하는 게 그래서 그것보다는 상담센터가 좀 더 입에서 더 부드럽게 읽힌다 생각해서 그렇게 정했고 그 라온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그게 뭐 박소영 뭐 상담센터 뭐 또는 상담연구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 개인 욕심에는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라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이름자는 넣지 않으려고 했고 그것은 제가 이전에 병원 그 클리닉 할 때도 제 이름을 넣지는 않고 다른 이름으로 이제 붙여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름을 하는데 뭐가 좋을까 하다가 되도록이면 순 우리말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을 이제 쭉 찾아봤는데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전화번호부가 있던 세대입니다. 전화번호부 보면 가나다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람, 가온 그런 게 맨 앞에 나오니까 그걸로 할까. 그런데 가온은 가운데 중자, 가람은 뭐 뭔가 튼실하고 그런 거 쭉 찾아보니까 라온이라는 게 즐거운 그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가운데 되는 가족보다는 즐거운 가족이 훨씬 낫겠다 해서 의외로 간단하게 라온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저걸 정하면서 하나에 걸리는 건 라온 하니까 그때가 뭡니까 그 라디움
나오는 그 침대에 나오는 그런 어감이 있어서 그게 좀 마음에 걸리긴 했었는데, 네, 그렇게 정했네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 상담 또 부부 상담, 아무튼 상담을 하는데 상담에서 목표로 하는 바가 즐거운 가족, 즐거운 부부, 즐겁게 살자. 네, 그런 네, 네. 취지라고 그러시네요. 이참에 갔다가 저도 다시 한번 우리 재은심리상담센터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장명의 자기들의 뜻과 목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은심리상담센터는 재주를 부드럽게, 우리는 단점 고치기 상담 안 한다. 우리는 각자가 가진 강점을 찾아내서 그 강점을 잘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상담을 한다. 단점은 그것에 걸림돌이 될 때 우리가 그걸 다루는 거지 그게 주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제 은심리상담센터라고 붙였는데. 그러면 강은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강은 어떤 뜻이죠? 강점을 은이롭게. 네, 이거 뭐 다음에 뭐 편집하시고. 어떤 말이라도 해도 돼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편집할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냥 덧붙여서 여쭤보자면, 제가 그러니까 장명을 했는 데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상담 중에서도 특히 나는 가족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가족 상담을 하겠다. 가족 중에도 부부 가족 상담센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또 강조점이 두어지는 것 같아서, 나는 정말 우리 부부 간에 좀 화목하게 살게 하고 싶다. 살도록 돕고 싶다. 그런 부부를 앞세운 이유. 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해 주시죠.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꺼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황혼 이혼 하듯이 그렇게 그 가정의 뭐 위기라고 할까 아니면 어떤 전환기라고 할까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물론 그 어떤 사랑이라는 게 반드시 어떤 부부나 가족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냥 저의 한정된 경험이겠지만, 부부로서 서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은 많은 우여곡절이 많죠. 그러한 것들을 다 아우르는 어떤 부부만의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책임감까지 포함하는, 그건 다른 어떤 일반적인 친구나 어떤 그런 관계에서는 하다못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와는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 가족 치료를 하더라도 거기에는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 또 부부가 그러한 좋은 관계가 유지되었을 때 그 자녀의 양육도 가장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족상담센터, 부부상담센터보다는 좀 길긴 하지만 부부가족상담센터가 제가 원하는 의미에 가장 좀 가깝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붙이게 됐네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니까 저로서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제가 조금 약간의 한계가 많은 건 이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늘 당사자 본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족은 가족으로서 가족이 잘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우리 가정부터 1급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이 3급수. 물로 따지면 삼급수물이고, 우리 당사자들은 일급수 5종인데, 일급수 5종이 삼급수물에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서 발병한 거니까, 우리가 이 당사자들을 도와주려고 하면 그들에게 일급수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 가정이 일급수 가정이 되어야 되는 일. 그래서 일급수 가정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자면 화목한 가정, 서로 간에 소통이 잘 되는, 서로 간에 마음이 통하는 가정, 정이 통하는 가정, 또 우리 지금 박수령 원장님 말씀을 덧붙이자면 즐거운 가정, 그런 가정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키를 쥐고 있는 게 사실은 이 부부잖아요. 부모님 부부가 그 키를 쥐고 있는데 제가 쭉 이렇게 보면은 사실 겉으로 표를 안 내서 그렇지 부부 간에 사이가 안 좋은 우리 조현병 조울증 가정 중에 사이가 안 좋은 가정들이 사실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부 관계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제 애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다들 보면 애 문제에 집중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저도 상담을 해줄 때 주로 애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라든지 애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를 가지고 위주로 상담을 해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늘 저 자신의 그런 한계를 느끼거든요. 이 부부 관계가 좋게 만들어줘야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부부는 여전히 각자 따로고 여전히 열전을 벌이는 그러니까 서로 매일처럼 싸우는 가정은 매우 소수지만 거의 가보면 어떤 냉전이 됩니다. 서로 간에 무관심. 그런데 더더욱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 잘 됐죠. 잘 됐던 면이 좀 그런데 뭐냐면 부부 간에 사실은 무관심하고 부부 간에 서로 사이가 안 좋고 해서 가정이 불편했는데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생겼잖아요. 애 문제 때문에 어머님도 신경 쓰고 아버님도 신경 쓰고 하느라고 이 부부 간에 불화가 있는 게 잠시 그냥 문제가 가려진 거죠. 더 심각한 문제 때문에 부부 불화는 빚전이 된 이런 상황인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부부 간에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사이가 안 좋은 가정은 애를 대할 때에도 부부 간에 서로 각자가 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서로 의견 통일이 안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치료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건 아는데 저로서는 우리 조현병, 조울증, 자녀를 돌보는 부모님들께서 어찌됐건 애를 낳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모님 사이가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됩니다. 부모님이 서로 사이가 안 좋고 겉으로 싸우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서로 그냥 거의 남남처럼 살고 계신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시는 게 그래서 온 가족이 다들 서로 간에 정말 가정에서 어떤 이야기, 자기 속마음 이야기들을 자유롭고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매일처럼 웃으면서 서로 간에 지낼 수 있고 그런 가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하는데요. 아무튼 부부 상담이 우리 조현병 조울증 가정에서도 정말 단지 가족 상담만이 아니라 가족 상담 중에서도 지금도 이야기하지만 부부가 정말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 부부 상담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면서 저부터도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우리 박수용 원장님께서 정말 이 조현병 조울증 가정의 부부 상담, 조현병 조울증 가정의 가족 상담 이런 것 쪽으로 지금까지도 해오셨겠지만 좀 더 주력하셔서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선생 말씀에 조금만 부연하자면 제가 봤던 사례, 그건 뭐 조현병 사례는 아니었지만, 이제 애가 어떤 그 병이 났어요. 아, 그 전부터 해야겠네요. 그 부부가, 아마 저도 원래는 그런 남자, 그런 남편이었을지 모르지만, 애가 태어나니까 이제 열심히 돈 벌어야겠다. 둘째가 태어났으니까 아,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는 애 돌보는 일에 남편은 돈 열심히 벌고 이제 그런 일로 지냈다가 이제 애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아,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점점 남편이 이제 뭐 말 그대로 새빠지게 열심히 일하는 거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에게 어떤 위로나 그런 것은 받지 못하고 애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애가 떠나고 나서는 부부간에 남아지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자기 할 일에 전혀 소홀했던 분은 아닌데 정말로 뭘 지켜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정말로 지켜야 될 게 뭔지 우리가 뭘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지 그런 포인트를 놓치다 보면 때로는 어떤 본질적인 것보다 오히려 비본질적인 게 더 중요한 것처럼 어떤 착각에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빠지다 보면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각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뭐 사회생활도 좋고 뭐 돈 많이 벌고 하는 것도 좋지만 가정이 그야말로 어떤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역시 그 부부라는 그 사람들이 가장 중심이 되고 그만한 그게 가장 중요한 책임이기도 하지만 가장 보람있는 뭐 사업이랄까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때문에 그래서 아직 그 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어떻게 좀 더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이네요. 지금 하신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조현병 조울증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겠네요. 애가 발병을 하게 되면 부모님 입장에서 아버님 입장에서는 내가 돈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실 거고 또 어머님 어머님들은 애한테 내려서 하실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 부부관계는 더 소원해지고 소홀해지고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질문을 조금 더 이제 지금까지 보다는 이제 심각한 질문인데 우리가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다들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상담 철학이라든지 각자 나름대로 선호하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박수룡 원장님께서 어떤 추구하고 있는 상담 철학 상담 방법 내지는 선호하는 상담 철학 상담 방법이 따로 있는지 따로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 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너무 편하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아요. 뭐 특별히 글쎄 상담 철학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 가족 치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공부할 게 상당히 많구나. 왜냐면 저희들 의사로서 그 정신과에서 배웠던 것만큼 아니면 또 개인 그 소위 이제 그 심리 치료 분석 치료에서 배우는 어떤 개인 심리만큼 그 가족의 저희들의 그 역동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가족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라든가 그에 따른 심리적인 것들을 배울 게 상당히 많고 그에 따라서도 그 어떤 그 치료 모델이랄까 아니면 그 이론 학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더 끌리고 또 편하게 생각하는 분야는 있지만 어느 하나로 그 해 나가려고 하지는 않고요. 이제 그분들한테 여쭤보죠. 어떤 분들은 여기 오면 뭐 최면해 주지 않냐? 저 사람 이제 최면을 이렇게 자기를 해달라는 것보다도 저 사람 속을 알고 싶어서 저 사람 최면 걸어서 무슨 말 하는지 좀 듣게 해달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드라마나 이제 연극 같은 걸 너무 보셔서 그런지 어떤 뭐 그런 이제 사이코 드라마라고 하죠. 그걸 해서 나 그냥 실컷 있는 욕 다 하고 한참 울고 그러면 좀 후회날 것 같다. 좀 그러면 이 사람도 보고 뭔가 좀 반성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는 하죠. 제가 하는 건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먼저 저는 묻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하는 거하고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 이제 조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네요. 제가 하는 건 그 개인의 부부
또는 가족으로 왔더라도 각각의 개인의 그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성장 과정이라든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이게 내 혼자의 심리가 아니고 어떤 저 사람의 어떤 이상한 성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어떠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고 또 저 사람의 행동이 나한테 어떤 신경의 변화를 일으키는가, 또 그게 저 사람한테 어떻게 다시 되돌려지는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또 상대에 대해서 또 자신들에 대해서 이해를 도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잘 된다면 여기서 마친, 그러니까 저하고의 상담을 통해서 그런 이해된 것들, 익혀진 것들을 자신들의 생활에서 스스로 실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어떤 해석이라든가 어떤 뭐 처방이라고 하는 어떤 요법들, 제가 어떤 드리는 조언들, 그걸로 끝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편이네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잘 지켜지는지는 아직도 좀 의문스럽고 걱정되는 점은 있지만, 선생님이 뭐 상담 철학이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특정한, 제가 이해하는 어떤 특정한 뭐 학파의 학파나 방법론에 매이는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로 알아들었고, 하지만 이제 본인이 막 주도적으로 해서 뭐를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그 당사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서 상담을 하는 거다. 그리고 또 각 부부 간이라든지 가족 간에 각각의 개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심리적 특성이라든지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런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상담을 하고 있다. 그런 것도 네, 이해했습니다. 네. 네. 자, 제가 아까 본인이 저 인사말 하실 때 다음 달에 그 학회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 다음 달에 아마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회가 있어서 그 학회에서 그 조현병 가족치료에 대한 주제의 강연을 부탁받았다고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는 일단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저는 반가웠어요. 아, 예, 신경정신의학회에서 이제 조현병 가족치료에도 관심을 갖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반가웠고, 그런데 제가 그냥 추측으로 짐작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 신경정신의학회에서 이 주제를 박수룡 원장님께 이 주제를 강연해 주도록 요청을 한 이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게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박수룡 원장님께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어떤 요지로 강연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거 좀 궁금하네요. 그것도 뒤부터 답을 드리자면, 어떤 요지로 강의를 하는 게 좋을까를 정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와서 얘기 한번 보려고 온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저희 학회가 정신과 뭡니까? 정신건강의학회 의사들이 이제 모여 있는 학회가 있고, 그 이제 전체 학회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령 뭐 조울병 학회, 조현병 학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각 분야 학회들이 있고요. 이제 그 중에서 그 조현병 학회에서 요청을 받았는데, 요청 받은 주제가 조현병 환자의 그 가족들에 대한 치료,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조현병 환자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대해주는 게 좋겠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강의를 요청했던 거고요. 저에게 요청한 이유는 정신과 의사들 중에서 그 가족 치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공부한 사람이 이제 그만큼 없으니까 저한테 결국 하게 된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가능하면 이제 이따가 여러분들 통해서 제가 좀 그것도 배워가고 싶은데요. 실제로 저 역시 그랬지만, 실제로 그 진료 보면서 환자에게 증상 또 약 또 생활의 일부 듣기에도 시간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드린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그 환자 밀리면서 들은 것만큼 잘 파악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또 책임 있는 말 해주기 어려운 점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대학병원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뭐 30분, 1시간 대기에 뭐 5분 진료도 안 될 정도로 이제 끝이고 마는데, 우리 의사들도 사실 그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뭔가 환자를 대하거나 보호자 대할 때 좀 더 책임 있고 진짜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걸 그래도 제가 그런 환자들 본 경험도 있고 또 가족들 상담한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족들 입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또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마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오늘 제가 혹시 말씀드릴 게 있으면 드리고 아니면 일부분은 또 제 강의에서 아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따가 10분 쉬고 나서 단지 박수령 원장께 질문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역으로 박수령 원장님께서 우리 가족분들한테 질문을 좀 던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네, 네. 그리고 아까 박수령 원장님 말씀 중에 나왔지만 사실 지금 3분 진료, 5분 진료 관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것이 의사분들로서도 결코 만족스럽지 않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불행한 일이죠. 내가 평생을 공부해서 정말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가 된 건데 3분 진료, 5분 진료를 해서는 내가 충분히 못 도와준다는 걸 본인들도 절감할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돈의 흐름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본인들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정말 본인들도 이 구조를 바꾸고 여건을 바꿔서 충분한 시간 동안 우리 당사자와 면담하고 또 우리 가족분들과 면담하고 충분히 약만이 아니라 다른 자기가 할 수 있는 다른 역량들을 발휘해서 진짜로 도움이 되는 걸 본인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왜 없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도 이제는 우리가 이때까지 되어오던 이 방식으로만은 안 된다. 뭔가 변화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주제로 강연을 요청하고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박수경 원장이 단지 그냥 내가 좋아서 내 요청 받고 그냥 정말 참 서비스 정신에 내려온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좀 물어서 감을 좀 잡고 가야 되겠다 지금 그 이야기네요. 떡본 김에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이제 제 이야기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제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유튜브에 촛불 대정류라는 채널로 제가 동영상 올리고 있는데 저로서는 우리 당사자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동영상을 지금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짐작하기로 우리 박수령 원장님께서도 분명히 제 동영상을 한 몇 편쯤은 보셨을 듯한데 보시면서 어떤 느낀 점이라든지 소감 내지는 보니까 아 이런 거는 조금 개선을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은 거라든지 어떤 뭐든지 제 동영상 보시면서 혹시 느낀 소감이 있으시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직접 들어보는 게 가장 좋을 듯한데 시간 관계상 제가 본 점만 보고 느낀 것만 간단히 얘기 드리자면
대단히 유익하실 거다. 대단히 많이 도움을 받을 거다. 그런데 재미는 없는 것 같다. 뭐 도무지 어디 웃을 만한 대를 찾아볼 데가 없다. 또 하나는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 일방적이다. 쌍방향으로 진행해도 훨씬 더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도움받고 또 여기서 환자로 이제 당사자라고들 하시던데 당사자나 가족분들한테도 자신들의 경험이나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줘야 마땅한 거 아닌가. 그건 이 선생님 그 사이트가 번성하기 위해서를 떠나서 이분들도 자신들의 경험들 또 한계를 느끼는 것들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물론 그건 뭐 따로 개인 상담을 요청하셔서 진행하실 수도 있겠지만 함께 있을 때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여튼 너무 좀 아까 그 라온이라고 본인 상담 센터를 장명을 하셨으니까 즐겁게 살자는 모토를 가지신 분 입장에 보면 이 동영상이 너무 진지하다, 너무 재미없다. 이런 저도 그 점을 좀 잘 감안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는 거가 좀 아쉽다. 서로 쌍방 소통을 하는 가족분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방식의 그런 동영상도 필요하지 않느냐. 본인이 일방적으로 강의하기보다도 좀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당사자들 이야기 많이 듣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동영상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맞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감안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어차피 본인도 이제 상담센터를 하고 계시고 저도 대구에서 지금 재건심리상담센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심리상담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우리 재건심리상담센터를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심한 우울증 전문 상담기관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범위를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분들을 위주로 상담하겠다는 걸 표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박수령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심리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현병 당사자분들한테 과연 도움이 되는지, 왜 지금 당연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왜 이 질문들이 있냐면 가끔씩 의사선생님들 중에 아주 저쪽 한쪽에 있는 의사선생님들 중에 심리상담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좀 답답해서 그러기도 한데 아무튼 심리상담이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도움이 된다면 특히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도움이 되려면 진짜 어떤 식으로 상담해야 될 건지 이런 문제들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가족분들한테도 우리 조현병 조울증 가족분들한테 심리상담이 도움이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는지 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상담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좀 다소 장황하겠지만 이제 선생님 그 동영상 보면서 이제 그 정신질환 에 대한 그 분류체계 DSM-5에 대한 선생님이 이제 불만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마 환자분이나 또 가족들이 도대체 이 진단명이 뭐냐 이게 무슨 병이냐 물어보시지만 사실 중요한 건 병명은 아니죠. 병명이 필요한 건 맞으면 의사나 그 전문가들이 서로 소통할 때나 이런 환자 봤는데 할 때,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할 때 서로 의사소통 하려고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이름으로 칠까 하면서 소위 이제 자기 뭐 그냥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께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분류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에 따른 진단을 붙여놓고 그에 따른 약물을 쓰는지 아니면 전혀 관계없는 약물을 쓰는지 그건 이제 보험 심사 체계에 필요해서 그런 진단명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게 많이 질문 대체 이게 무슨 병이냐 진단이 어떻게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물어보시지만 그 속내는 이게 가벼운 거냐 이게 무거운 거냐 잘 낫는 거냐 잘 안 낫는 거냐 아니면 이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어떤 진단이 뭔지 묻는 질문은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질문에는 맞는 말이지만 적어도 그분들이 원하는 정말로 나누고 싶은 얘기하고는 동떨어진 조현병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로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질문과 답이 아닌 거죠 조현병에서 심리치료가 과연 적절한가 생각해 보면 심리치료라는 것은 조현병이라는 진단명이 있기 훨씬 전부터 심리치료는 있어 왔죠. 그건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대부터 있어 왔겠는데 적어도 프로이트가 한 1900년도 해서 이제 그 분석치료 만들고 약물이 나온 것은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참 지금도 개발되고 있으니까 맨 초기에는 심리치료밖에 할 게 없었던 셈이고요. 지금도 약물 써도 과연 조현병이 낫는 거냐 아니면 뭐 불치병이냐 하는데 그 심리치료 하던 그 적어도 최소 50년 내지 한 7~80년 정도는 심리치료에도 효과가 없구나라고 판단이 되었겠죠.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건 뭐 선생님 동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병이 낫는다는 건 과연 뭐냐? 그건 여러 번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심리치료가 초기에는 그런 분석적인 치료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대단히 현실적인 주제에 대한 걸로 많이 그 초점이 바뀌었고요. 맞으면 제가 부부 상담을 하더라도 저는 이제 워낙 그쪽으로 맨 처음부터서 수련이 된 사람이라서 이분들이 어떠한 심리적인 역사가 있어서 오늘에 이르렀나를 저는 생각하지만 그거 자체가 그 본인에게 적용해서 그게 필수적인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쌀쌀맞은지 또는 왜 이렇게 나한테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지 그 사람의 뭐 부모 때부터 어떠한 히스토리가 있어서 그래왔는지 보다는 그걸 어떻게 지금 풀어가고 잘 지내고 싶은 데가 그 사람들이 지금 목적일 테니까 언제까지나 그 심리치료의 주요한 그 초점은 here and now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무엇을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죠. 저희들 전문가 본인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그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게 작용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지만 실제로 그분에게 적용할 때는 지금 이런 것은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어 보인다 또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불만을 줄이고 좀 더 만족을 높일 수 있겠다로 접근하게 되죠. 이제 답을 드리자면 조현병에 대해서 심리치료가 효과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어리석은 질문이죠. 어떻게 심리치료가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질문을 해야지 심리치료가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밥을 먹으면 가령 무슨 병이 낫느냐 그건 아니지만 밥은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죠. 밥 먹지 않으면 치료 자체가 선생님 받는 게 아니니까. 그만큼 약물 치료가 뭐 조현병은 뇌의 병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약물 써야 됩니다. 알지만
그러면 약만 먹으면 치료가 되는 거냐? 아니죠. 약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지만 그에 아울러서 심적인 이해, 접근, 또 그에 따른 선생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어떤 가족적인 어떤 지원, 뭐 지지, 지원 또는 어떤 사회적인 보장, 대단히 많은 것들이 총체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파악하고 실제로 적용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걸 찾아 나가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몫이 되겠죠. 네, 길 답이지만 여기서 줄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쭉 설명을 하시면서 심리 치료라는 표현을 이제 쓰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도 물론 이제 상담센터 이름을 심리 상담센터라고, 부부 가족 상담센터라고 붙이시는데, 저도 이제 심리 치료라는 용어보다는 심리 상담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같이 쓰기도 하지만 개념을 조금 구분해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앞에 제가 이야기할 때 정신과 의사들 중에는 심리 치료 그거 도움 안 됩니다 하는 의사들이 간혹 있다는 이야기 뭐냐면, 병만 가지고 생각할 때, 뭐 제 생각에는 병만 가지고 생각해도 심리 치료라고 안 하더라도 심리 상담이 분명히 도움되죠. 약물 치료만 하는 것보다는 약물 치료 플러스 심리 상담하면 분명히 더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게 아주 좀 고지식하게 생각하는 분들 중에는 지금 약이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다 입증되어 있지만, 이 상담이 내지는 말로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건 아직 그게 입증이 덜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완고한 입장을 지닌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뭐냐, 좋다. 심리 치료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뭐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하는 표현은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단순히 병의 문제만이 아니지 않느냐. 삶이 전체적으로 좀 걸려있는 문제인데, 삶과 관계된 문제, 설사 병이 뿌리채 뽑히고 깔끔하게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우리 박수용 선생님이 본인 상담센터 이름을 라온, 즐겁게 살자, 즐겁게라고 붙이셨듯이, 결국은 치료가 된다는 게 뭐냐, 낫는다는 게 뭐냐, 결국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그래서 치료도 하려고 낫게 하려는 거지, 그 병을 뿌리채 뽑느냐 안 뽑느냐 하는 그거에만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저는 병을 보기보다 오히려 삶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분명히 우리가 심리 상담이 당연히 도움이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더욱이 삶을 전체적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걸 어떤 상담을 해야 되느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우리가 단점 찾기 상담, 제발 그만 좀 합시다. 안 그래도 지금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애들 계속 단점 찾아서 뭐라지 하는 겁니까? 저는 뭐 죽는 날까지 단점 찾기에도 단점은 다 못 찾는다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단점 찾기 그만하고 이제는 강점 찾기로 갑시다 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덧붙이지? 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 반론 또는 보충을 하자면, 당연히 단점 찾아서 고쳐야죠. 단점 찾지 말자라는 뜻은 아니실 거고, 단점 찾아서, 왜냐면 그건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크니까 단점 찾아서 고쳐야죠. 그런데 그러면 과연 선생님 이제 의미도 그걸 거예요. 단점이 없어지면 그러면 괜찮아진 거냐? 그건 또 아니죠. 비록 단점이 있더라도 그 단점보다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들, 어떤 건강한 면, 그걸 어떻게 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자기 어떤 한 개인으로서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가치, 아니면 어떤 책임감, 가족들, 소중한 사람들과 서로 존중하고 아낄 수 있는 그런 존중받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아마 이제 그런 점에서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걸 텐데, 자칫 그러면 무슨 뭐 너 이러면 안 돼라는 말 하면 안 되는 거냐라고 이제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걸
또 선생님 얘기를 핑계 잡아서 촛불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나한테 지적하지 말라고 그랬지, 간섭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 식으로 자기를 뭔가 합리화하거나 어떤 변명거리로 삼을까봐 그런 비겁한 행동을 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굳이 첨언했네요. 자, 그래 이제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이 더 있긴 하지만 저 혼자 이 시간을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한 시간쯤 지났으니까 이 정도에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 자유롭게 물어보고 답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는데 오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네요. 지금 한 10분 쉬고 제 생각에는 한 6시 20분 정도, 한 20분 정도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쉬겠습니다.